널 믿어. 사랑해. 날 내버려도 이 집사야. 하,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양이들은 이런 표현을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데 바로 바디랭귀지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그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이렇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가 이집트 피라미드의 자랑스러운 수호자 같은 자세로 잠을 자나요? 축하합니다. 고양이님을 기쁘게 해드렸군요. 고양이는 주변 환경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 자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온전한 휴식만이 있을 뿐이죠. 식빵 자세. 네모 고양이, 감자 고양이, 빵 고양이라고도 합니다. 스핑크스 수면 자세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마를 바닥으로 향하는 절하는 모양의 식빵일 수도 있고 발꿈치를 무방비 상태로 보이는 불완전한 식빵 자세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는 앞쪽 발꿈치 하나를 벌린 빵 보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요. 빵 자세는 고양이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도와줍니다. 방어 자세. 귀여운 이름의 고양이 안에는 여전히 내면의 포식자가 숨어 있어요. 강렬한 본능을 떨쳐버릴 수 없죠. 본능적으로 고양이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 편안한 수면 위치에서 전투 자세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쪽 눈을 뜨고 다른 쪽 눈을 완전히 감고 자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이유죠. 동그라미 자세. 가장 흔한 고양이의 수면 자세 중 하나지만 고양이가 100% 편안하고 긴장을 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털뭉치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것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배를 보호하고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 또한 몸 주위를 안전하게 감싸고 있죠. 이건 고양이가 잠을 자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위에 어떤 위험을 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그냥 추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몸을 웅크리면 체온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슈퍼스타. 고양이가 털복숭이 문어처럼 사지를 펼치고 여러분 침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나요? 침대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고양이가 어렸을 때 함께 끌어안고 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고양이는 또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요. 사람과 비슷하죠. 아니면 너무 더워서 과도한 열을 식히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짱이야. 누가 구역을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아까 고양이를 혼내셨나요? 아니면 간식을 주지 않았다거나 새 소파를 긁지 못하게 했나요? 전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기 못 지나가!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매일 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 사이에서 장벽의 역할을 한다면 고양이는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내 거거든? 네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여러분은 파트너가 생기기 이전에 분명 고양이와 장난감 생쥐를 가지고 놀아줬을 거예요. 이 자세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입니다. 스토커. 만약 고양이가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고양이가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둘 사이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여러분이 괜찮은지 보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하는 행동들도 고양이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방금 코를 골았나요? 예!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꿈틀거렸나요? 그건 쥐만큼이나 흥미진진해요. 간단한 퀴즈. 고양이에게 가장 소중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머리요? 발바닥? 아니면 혹시 배? 정답! 다음 소개할 잠자는 자세가 그걸 증명합니다. 배 보이기. 이 자세는 더할 수 없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는 많은 것을 의미하죠. 등을 대고 뒹구는 것은 자칫 잘못될 경우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에요. 마치 누군가에게 전화기의 암호를 알려준 뒤 탁자 위에 놓아두는 것과 같죠. 그런데 집고양이들은 인간에게 배를 보이는 자세를 종종 취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물들은 보통 주위 환경을 이토록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널 믿어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죠. 고양이는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중요한 장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 자세는 또한 고양이와 주인과의 강한 감정적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수면 자세가 이미 나왔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어느 자세인지 알려주세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계속 지켜보세요. 공모양 자세. 이 자세는 고양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데 집고양이들 사이에서 매우 흔합니다. 장점이 많은 자세죠. 편안하고 따뜻하고 긴장을 풀어주죠. 하지만 가끔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자세를 취하거든 고양이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른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수의사에게 데려가세요. 필라테스 고양이. 여러분의 고양이가 에너지 충전을 위해 이런 자세를 선택하거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준비를 하세요. 너무 재밌는 자세거든요. 약간 불편해 보여요. 하지만 고양이가 이상한 각도로 몸을 비틀거나 꽈배기 자세를 취한다면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뼈가 부러지거나 삐끗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고양이 척추는 아주 유연하거든요. 사진은 안 돼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옷이나 다른 어딘가에 숨고 여러분이 만지면 긴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기분을 풀어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고양이에게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을 주세요. 금방 다시 즐거워져서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어때요? 고양이는 참 멋진 동물이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